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물을 초청을 해서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인터뷰. 오늘은 두 번째로 최근 끝났죠. 이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김대환 조직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보니까 네. 올해가 10번째 엑스포였더라고요. 네. 이전과 이렇게 네. 비교해 보시거나 또 올해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 매번 말씀드리듯이 참 제주도민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감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전기차가 탄생한 지는 한 200년 됐습니다. 네, 네. 그게 한 1800년도에 탄생이 됐는데요. 10년 전에 우리가 전기차 엑스포를 한다고 할 때 네. 한라산에 올라가다가 네. 뒤로 빠꾸 하는 거 아니냐 그랬었죠. 하는 것 정도로 우스운 얘기가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10년 만에 네. 이제는 200년 동안 전기차의 대중화의 역사라는 말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네. 전기차를 넘어서 네. 이제는 전기 선박에 또 UAM에 농기계 네. 전동화까지 그거를 200년 동안 아무도 대중화의 역사를 못 쓰던 걸 우리 제주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라는 데서 쓰고 있다는 것만 해도 뭔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10년의 터닝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대로 시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비즈니스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10번째를 하다 보면 우여곡절 많으셨을 네. 거고 또 네. 마음고생 심하셨을 맞습니다.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네. 이게 또 국제 행사다 보니 네. 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을 네. 것이고 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 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제주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그런 애잔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고립적이고 어떤 한계고 뭔가 섬하면 애잔함을 느꼈었는데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런 녹색 섬이라고 하는 섬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섬의 고유성이 세계를 리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주가 지금까지 저도 여기 42년 삽니다면은 이렇게까지 핫한 적이 있었나. 이제는 한계가 아니라 개방이고 어떤 그 뭔가 리딩하는 예. 그런 보물 이라고 하는 예.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을 뒤돌아보면 예. 우리 선배님들이나 조상들이 다른 예. 지방은 예. 인구가 줄고 예. 뭔가 인구 절벽이라고 어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주도는 50만, 60만, 70만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건 예. 뭔가 섬의 고유성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지금 TV 보시는 분 중에 예. 아 맞아 전기차 엑스포가 열린다고는 들었는데 이 현장에 못 가본 분들도 네. 분명히 있었을 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 전기차 엑스포는 어떤 행사였고 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되게 터닝포인트가 됐다 네. 이런 강조를 하셨는데 네. 뭐 간단히 설명을 일단 해주신다면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는 전기차 하면 자동차에다 전기만 붙여도 핫한 거였었고 뭔가 네. 뭔가 리딩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뉴스거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예. 전기차는 이제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깥에 가면 서너 대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전기차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엑스포에서 보면 전기차보다는 전기 선박이나 UAM이나 하물며 농기계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이제는 뭔가 선도하는 모양새가 좀 잡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주가 그동안 뭐 1500만 그 관광객이 오면 좋으냐 500만일 때가 좋으냐 이런 갑론을박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을 관광객이 적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줄 알고 많이 급하게 늘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전기차 엑스포가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제주에 뭔가 50만 70만 80만까지 인구를 늘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더 고도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80만, 90만, 100만은 그래도 젊은 꿈나무들이 역동적으로 함께하는 제주가 좋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도 이제는 우리가 비즈니스 엑스포, 그런 B2B 엑스포, 실리를 갖는 그런 엑스포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기차 엑스포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대담을 진행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전기차의 뭐 이 다보스 포럼 이렇게 키워나갈 것이다. 뭐 이런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전시 이런 것들이 우리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서 구현해내겠다 했는데 올해는 전기차는 조금 그 전시가 조금 그 미흡은 아니고 근데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좀 집중되다 보니 이 볼거리는 조금 약한 게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좀 있던데 맞습니다. 아닌가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 그걸 우리도 바랬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제철소가 잘 된다고 해서 제주도에다가 포항제철을 갖다 놓고 조선업이 잘 된다 해서 제주에다가 대우조선을 갖다 놓는 거는 안 맞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어떤 이런 브랜딩, 전기차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가 지금은 자동차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50만 명, 100만 명 모으는 쇼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처럼 우리가 만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힐링하면서 고급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다보스 포럼 같이 제주가 그런 비즈니스 마켓,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비즈니스 역할을 장. 하는 게 우리 이게 전기차 엑스포의 참 모습이었고 정체성이 아닌가. 그게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전환점이라고 하는 이유도 요번에 200개 섹션을 했거든요. 네, 기후변화, 환경, 뭐 UAM, 전기선박 이런 것처럼 200개 섹션에 50명씩만 따져도 만여 명의 50여 개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그 식구들이 제주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고 가느냐. 그럼 제주에서는 제조업도 아니고 그럼 무엇을 얻을 거냐. 우리가 300원짜리 삼다수가 3,000원짜리 브랜딩을 하는 우리가 청정과 환경을 함께하면서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제주의 가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것이 우리 엑스포의 이번에 볼거리는 좀 작지만 비즈니스 엑스포, B2B 엑스포가 자리매김하는데 우리가 충실했던 결과가 오래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시 컨퍼런스뿐만 아니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즈니스의 장을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이번 전기차 엑스포의 특징이었다. 그렇죠. 참다운 우리의 우리가 갖고 가고자 했던 그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엑스포의 기본 정체성이 이제는 자리매김되는 그런 원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모빌리티, 이 다양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계속 지금 다가오는데요. 하나가 이번에 그 국제 정기 선박,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 저 포럼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아까 얘기처럼 다양화 차원인가요? 아니면 미래 먹거리 차원인가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기차도 200년 된 건데 전기차의 대중화를 누가 썼냐? 미국이 썼냐? 영국이 썼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제주도가 전기차의 대중화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게 자타가 이제는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10여 년 전에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 해서 R200, EV200 그게 선포한 지가 올해로 11주년입니다.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주도가 리딩을 했는데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에 자동차라는 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일 거 아닙니까? 선박도 전동화, 그리고 농기계도 전동화, 그리고 하우스, 집도 에너지 자립 빌딩, 자립 하우스. 이것이 우리가 갖고 가던 노력들을 우리가 10여 년 전서부터 한 발 한 발 모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선박도 전동화를 세계 어디에서도 시작 못한 걸 제1회로 국제 전기 선박 엑스포를 1회를 해수부 장관이 직접 와서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기 선박도 우리 제주에서 리딩하겠다 이런 거죠.
현장에 아주 큰 전기 요트? 요트가 네. 전시됐다고 하는데 네.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만든지 아십니까? 어디요? 김녕 마리나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제조업을 하면 제주는 안 된다,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요트를 네. 제주 마리나 그 저 허브라고 한다고 하지만 네. 김녕에 있는 마리나 포구에서 그걸 개조를 한 겁니다. 아. 제주의 분들이. 이런 일들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꿈나무들이 육지나 외국으로 갈 게 아니라 제주에 있을 거냐 또 갈 거냐 아니면 또 올 거냐 말 거냐도 우리 꿈나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김녕에서 전기 요트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전기 선박 특구, 친환경 선박 특구, 전기차 선박 특구를 넘어서 말입니다. 네. 그런 희망이 이번에 보여줬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네. 위원장님께서 전기 선박에 계속 네.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이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에 지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듯이 네. 50만, 60만, 70만은 참 어렵게 해서 우리가 선배들이 잘해서 우리가 인구도 늘리고 네. 뭔가 잘 살아보자 하듯이 이렇게 희망적인 게 제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제주도를 부러워합니다. 네. 언제적 제주도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듯이 80만, 90만, 100만은 좀 더 부가가치 있는 꿈나무들이 선호하는 일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농촌에 살아라, 뭐 지방 소멸된다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연봉을 받을 때 5천만 원 받지만 우리 제주에 살 때는 1억 연봉이라 하려면 살지 않아도 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일자리라고 보입니다. 예. 그랬을 때 e-모빌리티라는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 이후에 20, 30년은 e-모빌리티가 대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주도가 뭔가 기득권을 선도적인 리더가 됐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흐름, 좋은 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체라든지 그리고 네. 리딩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네. 될 텐데 네.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한국전기선박협의회 네. 또 제주선박협의회 이렇게 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협의체는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전기선박에 주안점을 두고 이 활동을 해나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협의체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엑스포도 제주에서 10여 년 전에 시작한 것처럼 그렇지만 세계 전기차 협의회가 8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본부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전기차 협의회라고 제주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매년 엑스포 때 총회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전기 선박 협의회도 제주가 리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제주 전기 선박 협의회 상임위원장을 하는 추자도 그 섬 마을의 회장님인 박문원 회장님이라고 지금 추자도, 우도,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녹색섬 오영재들이 전기 선박 협의회를 제주 전기 선박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 만드는 것이 시드머니가 되고 여기서 에너지가 돼서 그럼 한국에 전기 선박 협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본부도 제주에 둔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기구인 세계 전기차 협의회와 한국 전기 선박 협의회도 제주가 본거지가 돼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제주가 또 하나의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이 친환경 선박 특구 지정을 이제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친환경 선박 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지금 대외 환경이 네. 변화되면서 되게 이 관심을 많이 받고 또 빠르게 부상하고 네. 있는데요. 이 제주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거나 주목받는 네.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토로 따지면 아니면 경제 인구로 따지면 제주도가 대한민국만 해도 뭐 1% 내 2%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해양 주권으로 봐서는 24%, 28%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11년 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CO2 없는 제주 모든 이동 수단인 것은 100% 전기차 이모빌리티로 바꾼다는 진짜 원대한 꿈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 발 한 발 도비나 국비나 애정을 쏟고 이렇게 투자한다는 이런 일들만 해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주가 앞으로 참 세계를 어떤 형태로 리딩할 거냐, 네. 탑다운 형태가 아니라 뭔가 지방에서 세계적인 브랜딩을 해서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주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방향성 중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꿈나무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네. 미래를 가져가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친환경 전기 선박 특구, 뭐 전기차 특구 이런 부분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조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제주가 한국에서만도 리딩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번에 엑스포 때 맨 앞에 그 아주 상징적으로 전기 요트를 갖다 놓은 것도 그러게요. 그게 네. 김녕 마리나에서 김녕 마리나에서 그걸 개조한 거거든요. 네, 네. 다들 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도에서 성산포 가는 도항선이나 비양도에서 한림항을 다니는 도항선이나 그리고 어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특구로 해서 여기서 그거를 조립 생산하고 그것을 R&D하고 인증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주도 정부도 벌써부터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계에서도 고무적입니다. 네.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행정의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 네. 지원 이런 네. 것들이 계속 그 잇따라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제주 이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이 업계에서의 네. 진출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 네. 특구 지정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네. 그것이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자꾸 이 저희의 노파심일지 모르겠지만 네. 지역에서 그런 기반이 갖춰지겠느냐라는 네. 거죠. 위원장님께서는 자신하십니까? 예. 네. 요새 이제 저희 엑스포 때 그 부탄이나 네팔에서도 이 오십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전기차 보급만 보더라도 전국으로만 따져도 1.5%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한 8.5% 됐거든요. 네, 올해 네.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갈 건데 그런데 왜 부탄이나 이런 네팔에서도 엑스포에 오냐 하면 우도에서 타는 차가 한 번 충전하면 500km, 1000km 갈 필요 없고 추자도에서 타는 차가 시속 300km씩 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 전기차라든지 이모빌리티는 조립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품종, 다양한 소규모 다양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이게 고도화할 수 있는 데는 아직도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주 같은 데서 예. 뭔가 시범적으로 예. 선도할 수 있으면 예. 이것이 제주도는 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자율주행 특구, 전기차 특구, 이런 전기 선박 특구 이거를 세계를 리딩한다라면 이 모빌리티의 허브다, 메카다. 이제는 전기차가 됐던 전기 선박이 됐던 UAM이 됐던 드론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탄생이 되면 제주도에 와서 론칭을 하고 제주도에서 실증하고 테스트해라 인증받으라 여기가 국제 마켓이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그런 선점했다는 거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거 이런 선점한 우리가 한 10여 년 예, 좌충우돌 하면서 쌓아온 이러한 좋은 자산을, 좋은 DB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리딩한다고 하면 특구 이상의 제주도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청정 브랜드와 이 전략, 미래 전략 산업인 이모빌리티하고 맞는다고 하면 세계적인 젊은 꿈나무들이 제주도에 와서 창업도 하고, 네. 예, 뭔가 역동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 UAM 말씀하셨는데 네. 이 도심항공교통 네. 저희 방송사에서도 네. UAM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정부가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네. 공적으로 발표도 했고 네. 또 그 서비스 지역을 네. 예, 몇 군데를 정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엑스포에도 네. 보니까 이 UAM 네. 관련 포럼도 있었고 네. 또 협의회도 발족을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이 UAM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서 자율주행이나 예. 아마존이나 구글, 테슬라 같은 데 예.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인 뭐 실리콘밸리나 서울이나 뭐 이 다양한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허들이 많고 위험 요소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돼 왔었거든요. 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지방 쪽으로 이게 많이 이제 그 실증 테스트베드 실증 사이트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UAM도 서울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안전사고 나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허들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 이건 도심에서 뭘 하면 어렵겠다. UAM이라는 게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형 항공이지만 도심에서 뭔가 쓰려고 하는데 도심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못 만드니까 제주 같은 데가 최고의 세계 최고의 사이트 아니냐.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동형 UAM이나 드론이나 만들어지면 네. 제주 같은 보물인 사이트에서 여기 와서 시장에다 내놓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고도화도 시키고 여기서 R&D를 하고 인증을 받으면 세계적인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UAM도 네. 자율주행도 네. 전기차도 전기선박도 이런 이모빌리티 미래 전략 산업들이 제주도가 주목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제주도는 그동안 섬의 한계가 섬의 고유성이 이제 세계적이다. 이런 자신감이 요 근래 한 15년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산업계에서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이제 시작한 이 전기차 네. 엑스포가 어쩌면 예, 전임도정에서 네. 상당히 역점적으로 보급에 네. 신경을 썼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도정, 네.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 네.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UAM, 네. 또 친환경 선박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어쩌면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미래 먹거리를 앞서서 제시를 하셨고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론적이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네. 서포트를 쭉 하고 네. 계시는 걸로 저는 네.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주가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색섬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이 김태한 도정, 우금민 도정, 원희룡 도정, 오영훈 도정까지 도정. 이거를 4대 도정이 네. 전임자가 했던 걸 없애버리고 다른 새로운 키워드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고도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는 거고 그 감사한 내면에 도민들이 기조가 없었다라면 그 정치인들이나 도지사들도 그걸 안 바꿨을까 이렇게 고도화시켜서 바꿨을까 저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었을까 네. 그런 면이 우리 제주 도민들이 이런 청정 환경에 대한 이런 애정들이 200년 동안 아무도 쓰지 못했던 전기차의 대중화부터 이모빌리티의 네. 선도지역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는 이 제주도가 이 부분들을 이제 그 현 도지사도 이제는 전기 선박이나 이런 UAM이나 네. 그린수소나 그린수소. 다양한 미래 전략 산업들로 우리 앞으로의 미래 10년, 네. 미래 50년을 꿈꾸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동안 우리가 20, 30년 함께 했던 그러한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했고 자충우돌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녹여내서 지금 미래를 담보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이제 미래 혁신 산업국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고무적이고 방향성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그래서 잘 맞추고 있다. 국가에서도 예. 중앙부처에서도 제주도를 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와 함께 위원장님께서 주목해왔던 그리고
많은 관심과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네. 또 행사도 열었는데 네. 이 농기계 분야. 네. 전기차와 농기계는 네.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을 갖고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말씀드린 섬에 대한 애정 같은 거는 애잔함 같은 것들이 느끼듯이 제주도에 제가 예 네. 이게 섬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희망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아직도 애잔함을 좀 떨치지 못하는데 네. 제가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왔지만 지방 소멸이라든지 농촌 인구 절벽이라든지 기사들 볼 때마다 농촌에 인구를 구하지 못해서 작업 인부들도 없고 그래서 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테슬라나 현대나 뭐 벤츠나 이런 데는 전기차를 사면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거든요, 정책을. 네. 그런데 경운기를 이 전동화를 시켜도 아직 국비 도비 이런 지원이 없다는 건 너무 우리가 이 말로만 우리가 농촌을 위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왜 스마트 시티에는 엄청난 국가적으로나 재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네. 왜 스마트 농촌이라는 말이 없냐는 것처럼 경운기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전동화시키고 그 경운기도 고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도 많고 고장 많고 기름값만 들어도 10분의 1이면 전기로 해도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국가나 지방의 말은 예, 농촌을 살려야 된다, 지방을 이게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팜 네, 그런 것처럼 네. 스마트팜이나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농촌에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 꿈나무들이 농촌에 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살아라 살아라 한다고 살겠습니까? 네. 젊은 처자들이 애기 나라 해서 나겠습니까? 그 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 농촌 시대를 열어보자. 네. 그래서 국제 농기계 전동화의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핑계 엑스포. 아닌 핑계를 예. 만들어서 엑스포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게 예. 1회로 국제 엑스포로 시작했는데 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촌 시대를 제주가 선도한다 이거보다도 리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가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처럼 이 농촌 문제도 제주가 한 발 한 발 특별자치도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좋은 아이템 아닌가 또 해결해야 될 예, 현안이고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올해는 어떻게 개최할 예정입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그럼 네.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참 우리도 애정만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 산악연관이 이런 문제를 어떤 형태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한번 선도해보자 네. 의욕이 좀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시작을 해보니까 아 이런 에너지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네. 제주의 산악연관들이 네. 의기투합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좀 날짜도 제대로 정하고 장소도 제대로 정해서 이제는 스마트 농촌 시대도 우리 전기차 이상으로 우리가 한번 제주도가 비즈니스로 그 연결시켜서 꿈나무들이 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살고 싶은 그런 제주의 스마트 농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엑스포가 네. 왜 잘 되고 있을까? 네. 왜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받는가에 네. 대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을 네. 하시는 걸 들으니 네. 그 열기, 그 네.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네. 지금 프로그램 보면서 아 이거 위원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그 네.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아주 저희가 지금 농기계까지 훅 네. 와버렸는데 네. 다시 약간 돌아가서 네. 이번 포럼에서 상당히 그 다양한 컨퍼런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좀 주목했었어야 네. 됐던 거 네. 또는 저희가 요 부분은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좀 아쉽다라는 네. 좀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좀 생각나시는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제주가 제조업을 하기 어렵다 네. 하는 것처럼 이 제주도는
전시 산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질 때도 전시 컨벤션이 아니라 네. 회의 컨벤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예. 킨텍스 같은 데는 그 부스만 설치하더라도 한 5천 개씩, 만 개씩 되는데 우리는 제주 컨벤션 센터는 로비 복도를 다 해도 30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 컨벤션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것이 이제 자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할 때 성산포 보강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위크라고 하는 행사를 우리가 15년 전에 했거든요. 네. 그때 했다가 아, 이걸 가지고 우리 제주에서도 보강에서도 했는데 컨벤션 같은 데서 해보면 안 되겠냐 했을 때도 제주도는 컨벤션 비즈니스, 전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코엑스로 간 경우가 있어서 네. 그때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여기 했던 걸 고도화시킬 수 있는데 아 전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더라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비즈니스 엑스포, 뭔가 B2B 엑스포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컨퍼런스 엑스포, 회의 산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회의 산업 할 때 피스, 너트, 볼트 이런 것처럼 샘플을 놓고 비즈니스 엑스포를 하고 컨퍼런스 엑스포를 하면 비즈니스 성과가 더 잘 날 거 아닙니까? 샘플을 네네. 가져와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며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로비 복도나 컨벤션 센터에 차 한두 대, 네. 예, 피스, 너트, 뭐 배터리 이런 샘플을 갖다 놓고 비즈니스 엑스포를 했거든요. 그거는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내서 아 비즈니스를 하려면 제주도에 오면 뭔가 실행하면서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했던 게 회의 산업, 마이스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50만 명, 100만 명 제주도에서 제조업이 안 되는 것처럼 쇼업하는 엑스포를 하기는 지정학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제주도라는 섬에 그게 한계가 아니라 우리는 고유성 이거 독특한 걸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 꼭 할 수 있는 게 뭐냐? 힐링하면서 고급 비즈니스를 하자. 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처럼 만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꽃피는 5월에 제주에서 모여서 힐링하면서 고급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엑스포, 네. B2B 엑스포 그게 올해 정착이 됐다는 얘기는 올해 엑스포에 4일 동안 200개 섹션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뭐 이 음극재, 양극재, 자율주행, 뭐 배터리 이런 섹션들이 200개를 하는데 그중에서 10%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거고 한전에서도 2박 3일, 한국전자통신에서도 1박 2일, 로봇산업진흥회, 대한전기학계, 시스템엔지니어링학계 다양한 식구들이 여기 와서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협력해서 섹션들을 열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만여 명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누가 구슬이 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구슬이 서말인 걸 우리가 껴서 비즈니스로 안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네. 그러면 핵심적인 이번에 제일 잘했던 거는 실리콘밸리 오사마 회사나인 회장님하고 실리콘밸리 패밀리들하고 창업도시 제주를 위한 네. 젊은 꿈나물들을 위한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금융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의 자본만 가지고 아세안의 금융 패밀리들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네. 실리콘밸리에 기술, 스킬과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한 지가 올해 딱 5년째입니다. 아, 제 5차. 그래서 아. 제주도 역사상 이번에 칭찬받은 게 벤처 캐피탈 260명을 우리 예산을 안 드리고 260명을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엑스포에서 이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 비즈니스 포럼을 했다는 게 저는 자랑스러웠고요. 그러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제주도에 와서 미래 전략 산업은 꿈꾸면 된다. 이런 것을 올해 5년 동안 사드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전시장을 그래서 전시 엑스포가 되네? 이런 희망이 있어서 컨벤션 센터 증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 정부랑 예. 같이 우리 산하경관이 모여서
이 전시 컨벤션도 되니까 이게 네. 사회 인프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시 컨벤션 센터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도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인 국제 컨벤션 센터를 좀 증축해서라도 네. 뭔가 마이스 산업을 예. 세계를 리딩하는 네. 다보스 포럼이나 CES만 부러워할 게 맞아요. 아니라 대한 세계 최고인 e-모빌리티의 다보스 포럼 그거를 지금 만들 수 있다, 만들고 있다. 네. 이것만 해도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내용들이죠.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네. 덧붙여서 네. 컨벤션 센터를 바라보면 네. 조금 안쓰럽지 네. 않습니까? 네. 설립이 네. 잘못됐고 네. 또 네.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네.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강, 네. 특히 아까 위원장님이 안타깝게 네. 얘기한 이런 네. 시설 증축 문제 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보면. 위원장님께서 네. 충분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로 네. 가름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네. 투자 유치 비즈니스 네. 포럼 아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업도시 네. 제주를 강조하는 그 중에 네. 하나인가요? 네.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창업도시 제주, 네. 창업의 제주 이렇게 네. 하자고 하시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거와 연관이 돼서 우리 제주에서 네.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자 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전엔 참 희망적인 거를 뭘 찾기를 좀 어려웠다. 감귤이나 하우스의 그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특용 작물로 아니면 관광객 유치로 허니문 이런 관광으로 리딩을 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이상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미래 전략 산업이 이제는 우리 손에 잡히고 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아무도 대중화를 쓰지 못했던 전기차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제주에서 그런 역사를 쓰듯이 우리가 전기선박이나 UAM이나 그린수소나 분산에너지 특구, 자율주행 특구처럼 이런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10%, 20% 부족함을 느끼는 게 선배들이 잘해서 50만, 60만, 70만까지 인구가 늘고 뭔가 희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꿈나무들한테 이때 이제는 바톤 터치 해줄 수 있는 게 네. 앞으로 80만, 90만, 100만은 젊은 꿈나무들이 역동적으로 뭔가 창업을 논의하고 비즈니스를 맞아요. 창출하고 글로벌 네. 회밀이들하고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말로 보물섬이 아니라 네. 창업도시 제주. 그런 핵심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젊은 꿈나무들의 터전인 그런 제주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산학연구원들이 네. 지금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네. 한 발 한 발 네.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전기차 엑스포에 담겨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에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선박 문제, 그다음에 농기계, 네. 또 우리 특구 지정 문제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그걸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역 안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같이 발전해주면 위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제주의 큰 지주 산업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제주 창조경제센터장님이 이병선 센터장님이라고 그 전에 다음 카카오에 계셨던 네, 분이 오셨는데 네, 네, 네. 일단 그 우리가 창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한은행도 제주은행도 농협도 JDC도 도청도 제주대학도 하물며 제주관광공사도 각자 이 뭔가 창업 관련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 자리에 모여서 로드맵도 짜고 네. 서로 협력하면서 산학연구가 우리가 말 그대로 제주도가 산학연구가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듯이 이제는 창업도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산발적으로 좀 각자 도생하듯이 가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서 뭔가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제주가 산학연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그 창업도시 제주라는 기치 아래 네. 우리가 그 생활운동처럼 네. 아 제주에 가면 비즈니스도 되고 이거보다도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희망적인 곳이 제주다. 그래야 꿈나무들이 제주에 와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는 산악연관들이 각자 뭔가 색깔들이 너무 강하고 그거를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제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앞으로 우리 제주가 급하게 또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의 열정이 이 진행하는 저 입장에서도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엑스포가 이제 열 번째가 되면서 엑스포도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또 들리고요. 또 이 행사의 이름도 그에 또 걸맞게 이렇게 바꿔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또 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참에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페이스북을 좀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년 전에 자동차에다가 전기만 붙여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말만 해도 웬 전기 자동차, 뭐 한라산에다가 올라가다 뒤로 빠꿔 하는 거 하는 것처럼 핫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런데 이게 한 3, 4년 지나니까 이게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스북에 제가 전기차, 전기차로 씁니다. 네, 네, 요새는 뭘로 쓰냐면 이 3, 4년 됐습니다만 이모빌리티로 씁니다. 이모빌리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왜 이모빌리티나 전기차로 안 바꾸고 이거 10년까지 이렇게 걸려서 내년부터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했냐 하면, 제가 제주에 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뭔가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텔레매틱스나 이 스마트 그리드나 ITS나 이게 한 2, 3년, 3, 4년 뒤에 지나면 우리는 만 명이 모이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50만 명, 베이징은 500만 명.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규모에 항상 이게 뺏기고 뭔가 우리는 허탈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주 엑스포가 아니라 제1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 제5회, 제10회. 그래서 브랜딩을 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세계에서 유일한 걸 만들어보자 해서 제1회, 제5회, 제10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11회는 이제는 명칭도 바꾸고. 한 발 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로 선도해 가자. 그래서 제11회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로 명칭을 아예 공개한 겁니다. 날짜도 공개하고 명칭도 공개하고, 이제는 우리하고 붙어보려면 붙어봐라 하듯이 자신 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이 참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우리끼리 의논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엑스포를 수출하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제주에서 꽃피는 5월에는 제주에서 엑스포를 하지만 우리가 아세안에서도 하고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또 이거를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이런 데 가서도 엑스포를 하고 그래서 다보스 포럼처럼, 하계 포럼은 어디서 하고 하는 것처럼 올림픽처럼 우리가 이 브랜딩을 우리가 이제는 수출해보자 이런 용기까지 나서 제1회로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로 아예 공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는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엑스포는 이 최첨단의 기술을 공개하는 비즈니스의 장이지만, 이를 보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이 교육과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